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 중에 하나로 설명 좀 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 승강기 관련 비용 A부터 Z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승강기에 관련된 비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승강기에 관련된 비용은요, 일단 승강기 유지비가 사실은 제일 먼저 와야 되겠죠?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 그다음에 수선 유지비, 승강기 전기료, 통신비, 승강기 보험료 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건 뭘까요? 장충 항목이죠, 장충 항목. 장충에 있는 건꼭 장충으로 써야지 안 걸려요. 사실 여러분 여기 요 여섯 이 2번부터 6번까지 항목이요. 실수로 조금 섞어 쓴다고 해도 이걸 때문에 과태료를 맞는 일은 없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장기 수선 충당금은 꼭 맞춰 쓰고 나머지 아이들도 아는 바대로 잘 맞춰 써야 되겠죠? 자, 장기 수선 충당금,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승강기 전기료 통신비, 승강기 보험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장기 수선 충당금을 한번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수선 충당금인데요. 왜냐하면 얘를 틀리면 과태료를 내니까. 장기 수선 충당금은 중요 혹은 주요 부품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요거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밑에 책자. 잠깐만. 여기 장기 수선 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전체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에 나온 거 제가 여기다 업로드 해놨어요. 자, 맨 처음에는 1번. 승강기 및 인양기 중에서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부, 도르래, 그 다음에 제어판, 요 같네요. 쉬부 이러니까. 자, 이거는 기계장치 안에는 승강기를 구성하는 기계적인 요소를 총칭하며 권상장치, 승강카 장치, 카도어 장치, 균형추 장치, 가이드레인, 균형체인, 승강장, 도어 장치, 로프브레이크, 유압 장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사 범위는 전동기, 감속기, 카바닥, 카벽, 카도어, 승강기 도어, 로프 브레이크, 유압 실린더, 그다음 2번은 와이어로프하고 쉬브 도르래입니다. 와이어로프는요, 권상기가 승강카를 견인하는 도구이고요. 쉬브는 권상기에 설치되어 로프와의 마찰력으로 승강카를 상하 운동시키는 기계장치. 그래서 와이어로프와 쉬브 제어반. 승강기에 전동기를 구동할 수 있는 동력 운전 제어 신호 장치를 총칭하고요. 인버터, 제어용 CPU. 그다음에 제어용 인쇄 회로 기판을 CPU라고 하죠. 전력 회생 장치, 중앙 감시 제어 장치 프로그램, 그다음에 조속기, 도어 개폐 장치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조속기는 그 승강카가 정격 속도를 초과할 때 정격 속도의 1.3배 이상일 경우 조속기 스위치를 작동하여 전동기로 공급하는 전원을 차단하고 정격 속도 1.3배 이상일 경우 카에 부착된 비상 정지 장치를 작동시켜 승강카를 정지시키는 주요 안전 장치다. 이건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한다라는 이야기 같네요. 도어 개피 장치는 문 열고 닫고 하는 장치고요. 이거는 위험하잖아요. 그죠? 카 도어 제어 장치로 구성되고, 카 도어 구동용 전동기 제어용 인버터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얘네 빨리 속도 내려고 하는데 잡아주는 아이라던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아이라던가, 아니면은 속도를 내려주는 아이라던가, 벽이라던가, 엘리베이터 도어라던가, 승강장 도어라던가,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라던가, 슬린더라던가, 도르래, 이렇게 돌아가는 도르래다던가, 와이어 로프라던가, 제어반이라던가. 이런 애 뭐예요? 중요한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추락할 거 아니에요? 추락하거나 멈추거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아이들은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의무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단지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데 150세대 이상이거나, 뭐, 중앙 난방, 지역 난방인 경우나, 아니면은 주상복합인데 주택이 150세대. 이런 경우만 의무단지죠. 그럼 의무단지만 장기수선 계획을 세워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뭘까요? 장기수선 계획에는 150세대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 지역난방의 경우이거나 아니면 주상복합이거나 이러면 여러분 장기수선 계획 세워라라는 이야기죠. 같은데 비슷한데 다르다라는 거죠. 요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허가를 받아서 주택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그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들 포함한다. 이게 뭐예요? 주상복합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밑에 다 있죠? 이런 사용권자에게 그 장충 그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권자는 이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용권자는 사업주택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따위로 만들 거야. 잘 만들어 와.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제가 구청에다 제출하는 장기수선 계획서를 봤는데 여러분 이름까지 똑같은 이름을 나는 판도라 아파트예요. 근데 이건 이지집합 건물 아파트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지집합 거를 똑같이 베껴서 장충 계획서 이지집합 건물 걸로 냈는데도 오케이 해주는 곳도 있어요. 구청 제대로 안 보는 거죠. 이거 엄청 길잖아요. 많고 그분들이 전문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면은 그냥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예전에 할때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되게 웃기는 거죠. 이거를 막 위탁사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굉장히 사실은 이 장충 계획을 잘해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50년 동안 쓸 건데. 자, 요거는 장기수선 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제가 여기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비. 장충 항목은 요런 거를 장충 항목으로 써라. 그리고 이게 그 전반, 그 전체 보수, 전체냐, 아니면은 뭐 부분수리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건 참고하세요. 승강기 유지비는요, 여러분 유지 보수를 우리가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법에도 있어요. 막 우리가 이거 만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체랑 대행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매달 금액이 정해져 있고, 전문업체와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하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매달 검사하고, 거기에 오일이나 퓨즈, 신호용 전구 등, 점검용 소모자재 등은 보통 계약할 때, 요런 거는 여기다 넣어서 계약할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또 어때요?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까 단순 유지 보수 계약인데,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소모성 부품 등을 일반적인 업무를 대행 수수료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죠? 아니야, 그런 거 너희 별도로 내야 돼. 라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대행 수수료가 더 적겠죠. 계약에 따라서 위의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종합 보수 유지 계약은 뭐야? 종합 유지 보수 계약은 뭐예요? 자체 점검, 소모성 부품 교체 등 일반적인 업무에다가 장충 사용이 필요한 그런 것까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장충 사용이 필요한 주요 부품의 교체, 대행 수수료가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크겠죠? 얘는 뭐 50만 원이라면 얘네는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별도로 청구할 때 승강기 유지비로 사용되는 항목은 뭔지 볼까요? 권상기, 기어오일, 유압오일, 퓨즈, 신호용, 전구 및 점검용 소모품 등 자재 등 승강기 유지 보수에 관련된 비용. 얘를 쓸 때는 만약에 승강기 유지비를 했는데 승강기 유지비 계약을 할때 이런 것까지 다 갈아주는 걸로 해서 단순 유지 보수 계약을 한 경우 그렇지 않고 일부는 우리가 갈아주지만 비싼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돈을 내야 돼라고 계약하는 경우, 그리고 종합 유지 보수 계약은 장충성까지 같이 계약하는 경우 이렇게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승강기 유지비하고 장충하고 따로 계약해서 돈 주잖아요. 이게 100만 원이다. 여기도 뭐 1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해서 주는 경우 있죠. 그리고 얘에서 이렇게 그 오일루나 퓨즈 이런 것 등을 아예 승강 유지비
그 계약할 때 이런 거가 별도의 뭐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따로 너희가 돈을 내서 구매해줘. 그럴 땐그 부분 구매할 때도 승강기 유지비로 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수선 유지비 같은 건 어떨까요? 승강기 유지보수 항목이 아닌 승강기 디자인과 관련되는 항목인데요. 형광등이나 인테리어 조명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강기 유지비나 수선 유지비로나 좀 헷갈려 쓴다고 해서 뭐 회계감사에 한정을 받는다거나 지자체에서 뭐 과태료 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대신에 한 가지로 정했으면 걔로 쭉 밀고 넘어가라. 그리고 얘는 대신에 저희가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알고는 해라. 하자. 알고는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전기료는요, 관리규약 별표 5에 들어있어요. 얘는 명확하게 공동 전기시설의 승강기 전기료 동별로 구분하여, 동별로 구분하여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1층 이하를 제외하고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근데 승강기 1층 넣는데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관리 규약에 맞추어서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표시하느냐? 승강기 전기료가 얼마가 나왔고 금액이 얼마고 발생금액 부과금액 얼마다 해서 승강기 전기료 1라인 2라인 해가지고 몇동 1라인은 얼마 사용량 얼마 발생금액 얼마고 세대 단가는 얼마다 해서 이렇게 표현해주죠. 자, 공동주택관리법, 우리 관리 비목 보시면은요, 여기 역시 승강기 유지비에는 용역 시에는 용역 금액, 직영 시에는 재부 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전기료에 포함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통신비는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통화료는 일반적으로 제세공과금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제가 회계 계정 과목 분류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보니까 승강기 유지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단지에서는 제세공과금 통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회계 계정 과목 분류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업로드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통화장치라고 했더니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비, 비상통화장치 임대료, 비상통화장치 통신비가 모두 승강기 유지비로 되어 있죠. 예. 사실은 근데 이게 여러분 크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크게까지 의미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수선 유지비로 쓰던, 통신비로 쓰던, 아니면 승강기 유지비로 쓰던, 막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 드린 거고요. 보험료는요,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건물 보험료죠. 그죠? 이거는 승강기 보험료 했을 때 건물 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기 수정 충당금 외에는요, 크게 대세에 지장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장충 외 기타 항목은 연속성을 가지고 지적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해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김정열 회계사님의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 요거 내용이 거의 수정이 돼서 곧 출간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장기 수정 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LH 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관리규약 경기도 2020 21년 거 아파트 관리비 회계 계정 과목 표준 분류 안내 프로그램을 참고하였습니다. 위에 거는 제가 공부하고 외부 자료들을 다 확인하고 하는 내용들이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뭐 이런 계정 과목들 잘못 쓴다고 뭐 대세에 엄청나게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는 지장이 있을까요? 장충이죠. 장충은 지장 있어요, 여러분. 자, 장충은 잘못 쓰면 항목에 대해서 잘못 썼기 때문에. 왜 그래요, 여러분? 다른 항목들은요, 다 어차피 사용자가 내는 거죠? 그죠? 근데 장충은 누가 돼요? 입주자가 내잖아요, 입주자가. 소유자가.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써주시고요. 주변에 아직도 판도라 관리실무 유튜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나만 알지 말고 내 친구들도 좀 알려주세요. 같이 듣는 분들 알려주세요. 내가 알려줬는데 그 친구들이 안 들어.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아예 모르고 있어서 너무 곤란 겪는 친구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막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서늘하게까지 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